안녕하십니까. 배우 김주호라고 합니다. 예, 제가 할 연기는요, 마약 사범을 쫓는 형사가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늘어나고 있는 마약 사범의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데이트뽕부터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마약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상책, 즉 마약 판매자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루트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새로운 상책, 즉 마약 판매자를 쫓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덫을 뿌려놓았으니 곧 입질이 올 예정입니다. 이상 강동서 마약반 수사진행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주호라고 합니다. 예, 주호라는 이름은 이제 두루 주자에 도울 호, 여러 여러 많이 도와라, 많이 도움도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주호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제가 12년을 연기를 했는데, 한 3년 전에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포기를 하고 두바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너무도 힘든 거예요. 이제 연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너무 심해져서 매일 밤마다 울면서 연기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머지 이제 다시 서울로 도망오듯이 왔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지금까지 연기 생활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불러주십시오. 갈증이 많은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